임상심리사 이국 실기. 자, 1번 문제 MMPI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. 그렇죠. MMPI 2 특히나 뭐 기존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임상적도와 관련된 문제 외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자, 이 문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MMPI 2의 재구성 임상척도에 대한 어떤 지문이에요. 자, 재구성 임상척도의 개발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지문인데, 2016년도 그 다음에 또다시 신출 문제가 아니라 반복 문제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. 자, 재구성 임상척도 우리가 RC척도라고 하죠. 아마 MMPI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척도들이 많이 있어요. 주요 임상척도 외에 뭐 우리가 너무나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타당도 척도 빼놓을 수 없죠. 자, 그 외에 뭐 하위척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, 자, 재구성 임상척도 왜 만들어졌을까? 자, RC척도는 MMPI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척도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임상척도들 사이에 공변량이 너무 커지면 각각의 임상척도를 하나하나 차별적으로,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MMPI 주요 임상척도가 10개잖아요. 근데 이 10개의 임상척도가 그거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뭐 1번에 건강염려증이다 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있을 거고, 2번 척도가 뭐예요? 디프레션 척도죠. 우울. 그러면 그에 관련된 특징, 임상적 특징을 선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런 임상척도들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들이 해당 척도의 특징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서로 임상적 문제들은 유사한 특징들이 함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A라는 척도 안에 있는 문항이 B라는 척도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함께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공변량이라고 하는데,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, 변별성을 두고자 재구성 임상척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.